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눈 엄청 내리네요. 네, 차들이 이렇게 체인 감으려고 그러나요? 와, 폭설이 엄청 내린다는데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보이나요? 속도가 좀 있어 보이죠?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없더라도 이럴 땐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가다 보면 미끄러진 차가 있을 수도 있죠. 쭉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갑니다. 춘천 쪽으로 차가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 눈길 미끄럼주의, 제설 작업 중, 추월 금지. 이럴 땐좀 천천히 가야 돼요. 시속 100도로지만은 이럴 때 50보다 훨씬 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뭐가 번쩍번쩍하네요. 저 뭐예요? 저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저 뭐야? 저 뭐야? 트럭이 123차로 가로막고 서 있네요. 이런, 옆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피하고,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 옆에 트럭이 가로로 이렇게 1, 2, 3차를 막고 있어요. 근데 중앙분리대하고 트럭 앞으로 공간이 있겠다 싶어서 빠져나가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못 피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말을 안 들었대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1월 6일 눈 많이 내렸을 때요. 밤 9시쯤이고요. 이날 갑작스러운 폭설로 시내도로는 거의 마비 상태였고요. 서울에서 춘천도 가는 중이었습니다. 화물차 고장인지 미끄러진 건지 1, 2, 3차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리 앞이 잘안 보이는 상태였고요. 화물차가 내 앞에 이상하다 한 150m 정도를 남기고 발견했는데요. 비상등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1차로 쪽으로 틈이 보여서 그쪽으로 피해가려고 했지만 이미 미끄러져 있는 상태라서 차 뒷부분이 돌아가면서 화물차를 박았습니다. 이 사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6%고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2%입니다. 블박차 100%라는 의견도 32%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좀 아끼겠습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최소한 50대 50이거나 상대 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거래요. 그런데 속도가 좀 빨라 보였죠? 이런 곳은 좀 천천히 갔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상당한 속도가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도를 더 줄여야 돼. 지금 이분은 50 내지 60으로 가고 계셨다고 그러는데요. 좀더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쭉. 자, 항상 이럴 땐 속도를 앞에 뭐가 있건 없건 50%보다 밑으로 줄여야 돼요. 50보다 더 밑으로 줄여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저기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쫙 미끄러지죠.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고. 자,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고. 자, 저게 보인대. 지금 좀 보이죠? 아까도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번쩍, 여기도 번쩍, 여기도 번쩍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부터 몇초 걸릴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넷. 보입니다. 아무런 불도 안 켜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진짜 황당하죠. 근데 비상등 켜고 번쩍번쩍 앞에도 뒤에도 저렇게 미끄러울 때는 저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더 천천히 가야 돼, 더. 50% 감속보다 더 천천히 가야 돼, 더. 물론 트럭이 거기 가로막고 있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겠죠. 일반적으로 눈길에서 어떤 차칭 미끄러져 있어요.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또 미끄러져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아유, 거기 왜 미끄러져 있었어요? 아니, 미끄러운 건 뒤쳐도 조심했었어야지. 그런 경우 앞에서 미끄러져 있던 차를 30, 뒤에서 미끄러져서 또 때린 차를 한 70으로 보는 그런 판결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3건 정도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 블박차 100%라고 보기는 만만치 않죠. 아, 물론 뻔히 보이는데 왜못 피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블박차 100%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더 줄이십시오. 더 줄이십시오. 50%가 확한데 더 줄이십시오.